우리나라 전체 화재의 원인 중 25%가 전기 화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 설비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죠. 사무실, 가정을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도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과부하나 설비 결함,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전기 화재 위험도가 커졌습니다. 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접촉, 누전 등으로 일어나는 감전사고, 화재로 이어지는 전기화재 사고, 마지막으로 전기설비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전기설비 사고가 있습니다. 전기화재는 다른 화재들과 다르게 전류의 흐름에 의해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 감지가 어렵고 급격히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지 않는 한 진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재발 가능성도 높죠.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세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의 원인 중 배전반에서 발생하는 전기사고는 손상된 절연체의 과열로 일어납니다. 파워로직 히트태그는 배전반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절연체의 과열을 조기에 감지하는 스마트 센서로 판넬 내부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흡입해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고 판넬 내부의 전반적인 환경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케이블의 열분해 및 열화 현장을 감지합니다. 365일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설 온도를 감지하는 무선 센서가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파워로직 TH110은 부스바 접속부에 설치되는 자체 구동 무선 센서로 핫스팟을 조기에 감지하여 가동 중단을 방지하고 화재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특정 포인트 온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파워로직 CL110 무선 센서는 배전반 내부에 자석 타입으로 장착되며 주변의 습도 및 온도 등 실시간으로 판넬 상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배기구 필터 및 팬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 판넬 안에 먼지가 많이 유입되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 차가운 공기가 제한적으로 유입되면서 결국 판넬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장비의 오작동을 유발시켜 수명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클리마시스 스마트 환기 시스템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필터 및 공기 흐름 관리 솔루션으로 필터 및 기타 환기 부품의 서비스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알람을 발생시켜 장비 고장을 방지하고 가동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단순히 설치해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솔루션은 IoT 기반 디지털 소프트웨어인 에코 스트럭처를 통해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중요한 여러 열 센서를 무선으로 모니터링하여 유지보수 방문 시마다 실시간으로 열 상태를 추적하고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일 때도 안심이죠.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전기 화재 예방 솔루션은 스마트 전력 관리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전기적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와 생산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죠. 또한 전기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전기 화재 예방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전기 설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전력 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어 이제는 산업시설은 물론 상업, 주거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단순히 설비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인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스마트 전력 관리 솔루션과 함께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